안녕하세요. 보시는 것처럼 저는 지금 네, 창고를 짓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창고는 철거를 하고 다시 이쪽으로 옮겼어요. 입구 쪽으로 다시 옮겨서 짓고 있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아직 봉장도 어수선하고 볼도 몇통또안 되고 네, 딸랑 두 줄이에요. 확장 공사는 해놨는데 벌이 없네요. 오늘 날짜를 보니까 3월 5일인데요. 3월 5일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네, 경칩입니다. 겨울잠에서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날인데, 네, 근데 날씨는 네, 요 며칠 계속 춥네요.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네, 코로나도 빨리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또 이렇게 찍게 됐는데, 3월에 좀 알아야 될몇 가지를 좀 제가 많이 아는 건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고 또 영상을 한번 이렇게 찍어 봅니다. 3월은 이제 양봉 농가도 중요한 시기이고 또 벌의 번식력이 또 왕성할 시기이기도 한데, 네, 그래서 3월은 이런 말이 있어요. 약구는 더 약해지고 강구는 더 강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은 이제 춘감 현상 때문에 이제 춘감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약구는 더 약해지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럴 때뭐 대처해주는 방법은 네, 3월은 또 중소가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기도 하고 네, 약구는 또 춘감 현상으로 더또 약해지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만약에 춘감 현상으로 네, 약했던 벌통이 더욱 약해졌다면 네, 오히려 그 통은 축소를 해서 벌을 네, 밀착 압축을 해주는 게그 통의 미래를 봤을 때는 더 강군으로 키울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강군은 더욱 강해지기 때문에 약군에서 빼낸 이제 봉판 축 축소를 해서 빼낸 봉판이 있다면 네, 강군에 중소할 때 네, 그 봉판으로 네, 중소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김영식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이제 가중소를 하면서 지금 올해 네, 벌을 키우고 있습니다. 너무 뭐 가중소라고 해서 저도 막 가중소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절대 약군에는 가중소를 하지는 않습니다. 또 해서는 또안 되고. 가중소를 하더라도 이 통을 봤을 때 두세 장 가중소를 했는데 네, 감당이 될수 있는 통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가중소를 했고요. 또 약간 통은 절대 손도 안 댔습니다. 쳐다보지도 않고 네 그냥 벌뚜껑 닫았습니다. 그리고 또 3월, 4월은 네, 거의 폭발적으로 벌이 늘어난다고 봅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거의 네, 먹이의 양이 소모가 많아질 거고요. 이번 이제 3월은 분명히 이제 먹이 소모량이 많아질 겁니다. 그동안 이제 먹이장으로 벌을 키우셨다면 이제는 사양을 슬슬 하실 때, 할 시기가 된것 같고요. 그거야 뭐 이제 봉주님의 재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소한 굶어 죽이는 일은 없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3월은 꿀벌의 진드기나 응의 구제, 네, 약 처리를 이제 많이 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항생제 투입도 많이들 하시고, 그런 달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늦으면 4월 초까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안전하게 3월 안에는 약 처리를 모두 끝내셔야 될것 같습니다. 뭐, 이 내용은 다들 아실 거고요. 그래야 꿀에 이제 잔류가 안 생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3월 안에 약 처리할 게 있으면 이번 달 안에 끝내야 될 텐데 저는 뭐 약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비닐하우스 이 창고를 지면서 이 3월, 4월이 정말 중요한 시기 같아서 그냥 주절주절 네,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주제넘게.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